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위협을 느낀 스웨덴과 핀란드가 공동으로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당일 앙카라의 터키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이들 두 나라가 테러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Hem PKK, YPG 테러 örgütüne her türlü desteği verip hem de bizden NATO üyeliği için destek istemek en hafif tabiriyle tutarsızlıktır. 문제의 쿠르드족은 터키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시리아 북동부 등에 거주하는 인구 3천만 명의 소수민족입니다. 터키의 동화 정책과 차별에 반대하며 무장 독립투쟁을 벌여오고 있어 터키로서는 최대 안보 위협 요인입니다. 터키는 스웨덴이 이들 테러 조직에 휴대용 대전차 무기 등을 제공하면서도 터키에는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또 이들 조직이 마약 거래 등으로 스웨덴에서 투쟁 자금을 모으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엔 2016년 터키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페툴라 테러 조직원이 공공인이 활동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연 터키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끝까지 반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But we have a long track record in NATO of being able to overcome differences and agree, and I'm absolutely certain that we also will be able to agree on this issue. 일부에서는 나토 가입 승인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산 F-35 전투기 등을 받아내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수도 키이우를 방어한 우크라이나. 최근에는 제2도시 하르키우도 되찾았습니다. 처절하게 부서진 삶의 터전. 아직 위험해도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Сейчас будет экспертиза качества бетона 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проживания в этом доме. Либо он на снос, либо как-то. 그러나 헤르손 등 남부 주요 거점은 줄줄이 러시아에 점령당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은 마지막 병사들이 투항하고 포기 상태입니다. 휴전이나 평화 협상도 요원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규모 반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단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새롭게 공세를 시작하고 훨씬 더 피비린내 나는 공격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의회 인사들은 친러 성향의 동남부 돈바스를 방문하고 조만간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편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주민들은 한때 크림 주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계가 상당수를 차지했던 크림 주민들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세력이 집권하자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귀속을 결정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 동부 돈바스 지역이 힘든 상황이라며 서방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На Донбасі ситуація надзвичайно важка. Збройні сили України стримують цей наступ кожен день, який наші захисники і захисниці відбивають у цих наступальних планів Росії, зриваючи їх.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투를 중단하면 러시아가 더 강하게 반격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결사항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솔레다르에는 이제 성안 건물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고 남은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Зачем должны страдать иностранцы? Зачем он сейчас поуезжали, да? Вот, смотрите, сколько процентов, да, уезжает с людей, с населения. Ну, что, сколько они будут бегать? Сколько они будут мотаться по Украине? 하지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대한 공습과 포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리시찬스크와 세베로도네츠크로 향하는 무기와 보급 물자의 운송로를 노렸습니다. За сутки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воздуш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поражены 3 пункта управления, 13 районов сосредоточения живой силы и украинской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우크라이나 군도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기갑 부대의 진격을 막기 위해 시벨스키 도네츠크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240mm 방사포로 파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제이 루다 폴란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외국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요구에 굴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스스로가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hoćby centymetr jej terytorium i kawałek suwerenności, będzie to olbrzymi cios nie tylko dla ukraińskiego narodu, ale dla całej wspólnoty Zachodu. Nie mam co do tego żadnych wątpliwości. Ukraina군은 최근 수도 방어에 성공한 데 이어 제2의 도시 하르키우도 수복했습니다. 하지만 헤르손 등 남부 주요 거점이 함락됐고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 마리우폴도 빼앗긴 상태입니다. 휴전협상과 관련한 우크라이나의 기본 입장은 침공 이전 수준으로 영토를 회복하는 것인 만큼 휴전협상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체르니히우 21번 학교 교장 선생님은 지난 3월 3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평화롭던 학교는 러시아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급히 학생들을 대피시켰지만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리에 중상을 입은 선생님은 학교가 왜 공격을 받았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Ми навіть на вікнах розвісили, написали великими літерами діти. Діти. І ну, вони я не знаю.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지금까지 피해를 본 학교는 1000개가 넘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학교나 병원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 민간 단체들은 적어도 57개 학교에서 전쟁 범죄의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And that becomes a very important element of a war crimes investigation, particularly if you're trying to if you're trying to investigate or prosecute higher up officials. 지난 12일 유엔은 러시아 전쟁 범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사단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가 활동한 뒤 내년 3월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시내. 주민들이 빵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하지만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밀가루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오던 레바논은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집중 공격하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곡물 수출이 90%를 담당하던 오데사 항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흑해가 봉쇄되면서 곡물 2,200만 톤이 우크라이나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This grain helps feed 40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and these ports are shut down because of this war. We need to get the ports open, operational. Otherwise, we're going to have catastrophe on top of catastrophe.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해바라기씨 생산의 절반, 밀 생산의 10분의 1, 보리와 유채씨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곡물 수출 봉쇄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난에 곡물 가격이 크게 치솟아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t threatens to tip tens of millions of people over the edge into food insecurity, followed by malnutrition, mass hunger and famine in a crisis that could last for years. 게다가 심각한 가뭄으로 올해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올 한 해 1억 3천만 명 이상이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천연기념물 제드루미 부부가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애정 표현하듯 날개를 펼치며 춤도 춥니다. 시베리아로 돌아가야 하는 겨울철새 제드루미. 하지만 부부는 여름을 코앞에 두고도 강원도 철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 날개가 심하게 부러진 암컷 사랑이가, 10여 년이 지난 2018년에는 다리에 동상을 입은 수컷 철원이가 구조됐습니다. 그리고 보호쉼터에서 만난 사랑이와 철원이는 2019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듬해 두 개의 알을 낳았지만 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봄, 날지 못하는 아내를 두고 철원이는 혼자 시베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부부의 연이 끝인 줄 알았지만 겨울이 오자 철원이는 다시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를 확인해 보니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DMZ 철책을 넘어 강원도 철원까지 1000km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지나도 철원이는 더는 사랑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내를 찾아 10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와 애틋한 부부애를 보여준 두루미 부부. 최근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또다시 두 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2세 탄생을 바라는 가운데 부부는 공동육아하듯 번갈아가며 사이좋게 알을 품습니다. 항상 그 다치지 말고 우리한테 이제 전해주는 그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또 부부의 연을 또 끈끈하게 또 맺고 있고. 그래서 뭐 안 갈 거면 이 안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새끼 두루미가 알에서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달. 다음 달 중순 철원이와 사랑이의 예쁜 2세가 태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수옥입니다. 23살 양예은 씨는 유부초밥집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도 일해봤는데 본인만의 아이템을 내걸고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경험을 1년 반 정도 했는데 이제 제 아이템으로 한번 제가 운영을 직접 해보고 싶어가지고. 30살 박형준 씨는 브라질 요리로 배달 전문점을 개업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는 약간 핑거푸드 형식으로 간단하게 그 브라질의 좀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배달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규모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이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이하 사장은 1년 전보다 160%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수요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창업이 특히 많습니다. 디지털과 모바일에 익숙한 MZ세대인 만큼 판매만 구축이 쉬운 데다 보증금만 조금 내면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어 창업 여건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안정기에 또 접어들면서 배달 수요는 그전만큼 높지 않아서 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요식업 폐업률도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결국 차별성 있는 아이템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2, 3개월은 매장을 알리는 시기로 적자를 각오해야 하고 특히 배달 전문점은 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는 만큼 평점 관리 등에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중구청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갑자기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담당 공무원은 여권 사진 규격이 잘못됐다는 설명과 함께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분을 참지 못한 민원인은 점점 과격한 행동을 보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어? 그냥 빨리 여권 하나 만들어달라고. 청원경찰이 나서 민원인의 난동을 막는 사이 직원들은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의 제압으로 악성 민원인의 난동 사항은 정리됩니다. 자체 모의 훈련을 해야 할 만큼 민원 현장에선 공무원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구청에선 지난 2020년 2월 민원인이 공무원을 둔기로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비롯해 지난해만 해도 크고 작은 폭언 폭행 사건이 50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남구청에선 300건이 넘었고 나머지 구군에서도 하루 10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언을 할 때에 제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중구청은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추가 배치와 피해 공무원들의 정신적 치료와 상담, 법적 조치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울산시 공무원 노조는 방문 민원인뿐만 아니라 민원 전화로도 폭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화를 하셔서 다짜고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공무원들이 그 폭언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도 있고 실제 일부 직원들은 정신과 진료라든가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울산에선 지난해 9월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신규 공무원의 퇴사로 이어지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공무원 스스로 안전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앞으로 If I could sum it up with one word, wow. Like for once I'm speechless and I just feel so much gratitude. I feel so lucky and so blessed to be working here and to be a part of this. So it's just crazy. 현지 시각 21일 예루살렘 포스트 등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전날 30대 남성이 원숭이 도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라비브에 있는 이치로프 병원에 따르면 최근 서유럽을 여행하고 귀국한 이 남성은 원숭이 도창 의심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시 주민 한 명도 이날 원숭이 도창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뉴욕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8일 매사추세츠 주에 이어 두 번째 사례입니다. 뉴욕의 환자는 격리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숭이 도창은 중부, 서부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최근 몇 주 사이에 유럽 10개국과 북미의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What is unusual is that most of these people have not traveled to Africa, nor have they been in any contact that we can note of animals that are exported from Africa. 한스 클루주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 소장은 현지 시각 20일 성명을 통해 유럽 지역에서 대규모 모임, 축제, 파티가 있는 여름철로 접어들고 있어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이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일반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지만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발열, 두통, 근육통, 임파선염, 피로감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치사율은 변종에 따라 1에서 10% 수준입니다. YTN 김지로입니다. best player in the NBA, and for me to paint, you know, life-size image of Giannis, I think it's like, it's the coolest project.
Pretty much. By painting this on this scale, it just shows, you know, how much love we have for him. My mom showed me. It's amazing. It's amazing. I appreciate, you know, the support they showed of the box, the support they showed to me, the love.오징어 게임 주연 이정재 씨의 칸 입성은 영화제 초반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우성 씨와 함께한 리미에르 극장 앞 레드 카펫에 카메라 플래시가 집중됐고 전 회차 시사가 매진됐습니다. 비경쟁 부문 초청작이지만 상영이 거듭될수록 이정재의 첫 연출작 헌트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감독을 잘 뒀구나. 아, 브라보. 아, 네. 굉장히 담백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철하리만큼 깔끔하게 표현을 하셔서 그 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헌트는 서로를 의심하는 두 안기부 요원이 격랑에 휘말리며 펼쳐지는 첩보 액션입니다.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이라는 것도 화제지만 23년 전 태양은 없다로 빛나는 조화를 이룬 정우성과의 동반 출연으로도 눈길을 모읍니다. 얇은 매직미러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같이 마주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 인물들은 하나의 어떤 그런 소망과 결실을 보고 싶어하는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20여 년간 동료 배우로, 공동사업으로, 이번엔 감독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은 먼저 메가폰을 잡은 장편 상업영화 데뷔작 보호자로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고 즐기고 하지만 지쳐서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살짝 옆에 있고 관객과 함께 스크린 앞에서 공감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두 만능 영화인의 새로운 모험이 기대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 근대사를 상징하는 덕수궁 정문에 걸렸던 대한문 현판. 이후 대한문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역사적 격동기에 크게 편안하기를 바랐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가로 3.7m로 고궁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가장 큰 현판입니다. 명필 한석봉의 글씨로 만든 의열사기 현판은 박물관이 소장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백제와 고려의 중신을 기리며 서해 유성룡이 글을 지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했을 때 쓴 경운궁과 순조가 쓴 양화당의 현판은 금색 글씨와 테두리에 넣은 칠보무늬로 격을 높였습니다. 선조는 유교적 덕목을 담은 효제 충신을, 철종은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는 염자 보민을 친필로 담았습니다. 영조는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목욕 재개하며 지은 글과 시를 현판에 실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많은 현판을 썼는데요. 이 현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하려고 하는 목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드물게 내관이 쓴 현판도 있습니다. 영조 때 창덕궁의 대은원을 수리하면서 새긴 현판은 내관들이 짓고 썼습니다. 정조가 홍화문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의궤 그림도 눈에 들어옵니다. 홍화의 뜻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만화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궁궐 배치도를 배경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현판을 만들어보는 참여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81점의 세계 기록유산 현판과 함께 숙종이 노년의 문관을 우대하는 기관인 기로소를 찾은 장면을 담은 국보 기사 개첩도 선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